인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여자친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도 천천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신가 봅니다. 마음이 항상 따뜻한 분들이라서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서슴없이 모든 팀들이 다니는 나눔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본인들에게 생각할 때 나눔이란 무엇이다? 한 분만 부탁드릴게요. 네. 콩 한쪽도 나눠먹는 그런 나눔. 아, 콩 한쪽도 나누면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네.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네. 콩에 비유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콩 한쪽도 여러분들 나누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적더라도 그걸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죠? 네. 해석하기 힘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같이 함께 또 추첨 이벤트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네. 추첨 이벤트를 해주실 파나소닉 노운하 대표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자리에 서서 많은 기부와 나눔을 또 실천해 주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파나소닉은 여러분들 오늘 청소년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죠. 저희는 그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있는 그 청소년 보육 시설이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그 110개 시설을 3, 4년 주기로 매번 돌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는 한 대씩 다 줍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다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항상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는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뽑기 전에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파라소닉 스마 운동기 조바 이 270만원 상당의 기계를 한 분을 뽑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또 함께 여자친구분들이 고급 헤드폰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드폰이 아니라 헤드폰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리더가. 네. 자, 한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뽑는 번호는 과연 몇 번일까요? 성함이 적혀 있죠? 네. 송주연님. 송주연님 계십니까? 주연님입니다. 어딨어요? 주연아. 너 주연아? 주연아. 너 공부 안 하고. 나오시기라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주연이가 오늘은 주연이 되네요. 네. 네. 자, 여러분. 한 분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파라소닉에서 270만원 상당의 승마운동기를 또 준비를 또 여기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기분은 따로 하셨고 또 이거는 또 여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과연 집에 갈 때 승마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김. 자, 이게 경인 것 같은데요. 징은 아니죠, 그죠? 김자징은 아닌 것 같고 김자경인 네, 것 같아요. 김자경님. 혹시 김자경님 계십니까? 뒷번호가요 7470입니다 안 계세요? 아니면 김자징님이라도. 네. 어떻게 뭐 징이라도 쳐보죠 뭐. 사실 딸 이름을 지을 때 김자징이라고 지을 사람이 몇 명이라니까요? 우리 딸 이름은 자징으로 가자 뭐 이런 사람은 없을 텐데 직자가 무슨 직자인지 굉장히 깽가리 직인가요? 아니면 시끄러울 직인가요? 네, 징글징글하네요. 네, 자, 하나 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파라선님, 대표이사님 재치 있으세요. 네, 하나만, 네. 아니면 두 대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한 대만 먼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자기가 쿠폰을 안 갖고 있나 봅니다. 예, 이거는 권민서님. 권민서님 어디 계세요? 한 장은 넣고 한 장 가져가셔야 되는데 두 장 다 요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권민서님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권민서가 많아요. 네, 뒷번호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안 계세요? 5, 4, 3, 2, 1. 자, 그러면 아, 저희 대표이사님 외람된 말씀인데 대표이사님 보면 계속 꽝이 나오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뽑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자친구가 6명 나왔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한꺼번에 여자친구 6명이 생긴 것 같아요. 소원이 여자친구 생기는 거였는데 아마 소원이 리더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그 여러분들 나눔 행사에 나온 거 보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엄지가 누군가요? 아, 엄지에게 뽑도록 할까요? 예. 엄지를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리더 얘기하다가 또 엄지로 또 넘어가시네요. 아, 네. 네. 다음은 꽹가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누굽니까? 한소윤님이요. 한소윤님. 뒷번호. 네, 얘기하세요. 저기 계신 것 같습니다. 한소윤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뒷번호가 몇 번이요? 맞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악수하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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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웬만하면 한글로 좀 말을 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자, 다시금, 네. 주인공 두 분 어디 계시죠? 네,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네, 이쪽으로 나오시고. 자, 네. 파라선이 승마 운동계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같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이쪽에 있고 같이 대표님과 대표이사님하고 네, 이렇게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사진 해체까지 받으러 갈게요. 자, 한 분 한 분 어디 계세요? 빨리 빨리 오셔야 돼요. 어디 계세요? 자, 그러면 빼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예.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한 분 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네. 우리 대표이사님, 아, 사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네, 징 하면서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징.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좋은 일을 해주시는 파라선님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너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뭐 워낙 다 유명한 곡이라 이번에 어떤 곡을? 뭘까요? 네. 아, 맞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인 오늘부터 우리는 아우 나 진짜 네.